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표는 5700과 5700XT 품질 비교표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졌죠. 제가 표를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두긴 했었는데요. 워낙 제품이 천차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기다리고 기다리다 여러분 상황에 못 이겨서 조금 일찍 내놨어요. 한 4-5일 정도는 걸렸거든요.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5700 품질 비교표를 보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5700은 어떤 제품인가요? 그 엔비디아 말고 AMD 경쟁사라고 볼 수 있죠. 이 AMD에서 만든 새로운 그래픽카드입니다. 물론 뭐 출시된 지는 몇 달 되었지만요. 처음에는 레퍼런스 제품이 먼저 판매가 되었어요. 이 레퍼런스는 뜨겁고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비레퍼런스는 그래도 좀 살만한 소음과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떤 제품인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성능 자체는 5700의 경우에는 2060 노멀 제품보다는 확실하게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2060 슈퍼와 비슷한 등급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어요. 2060 슈퍼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초 50만원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맞죠? 저렴한 제품이 40만원 후반대에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제품이 뭐 50만원대에 형성하고 있다 보면 돼요. 뭐 5700 같은 경우에는 40만원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4-5만원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5700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비레퍼런스 기준으로요. 5700XT는 어떤가요? 5700XT 같은 경우에는 2070보다 조금 나은, 지금 이제 단종이 되는 2070보다 조금 나은 성능, 하지만 2070 슈퍼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5700XT 오버클럭 하면은 2070 슈퍼는 지키지 않나요? 2070 슈퍼도 오버클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꺼내지 마시고요. 기본 상태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2070 슈퍼가 확실하게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가격제로 봤을 때 5700XT 비레퍼런스가 한 50만원 중반 정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뭐 7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싸다고 생각을 해요. 2070 슈퍼 평균 가격보다요.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근데 달러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더 내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 그럼 이 제품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왜 신성조는 아직 사지 말라고 하나요?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가지를 제가 적어왔는데 이거 1분만 가져온 겁니다. 다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향상된 동기화 사용시 자주는 오류, 뭐 일부 게임에서 블랙스크린 먹 및 스터터링 형상, 그러니까 끊김, 렉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드라이버 클린 제거가 안 된 상태에서 설치하면 블루스크린, 이거야 뭐 엔비디아도 자주 있는 일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속 기능 지원하지 않는데 막 켜면은 블루스크린 뜬다거나 이유 없는 시스템 크래시가 뜬다거나 아니면 일부 보드에서 호환성 문제로 PCIe 3.0, 4.0 호환성 문제로 블루스크린 뜬다거나 또는 뭐 일부 주사율 모니터에서 줄이 가면서 깜빡임 증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웹브라우저에서 동영상 재생 시 블루스크린 뜬다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최신 드라이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도 있지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도 꽤나 많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호환성이 너무 안 좋아요. 게임 화면이 깨지거나 게임이 튕기거나 아니면 사양이 렉이 걸릴 사양이 아닌데 렉이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한두 개 게임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10여 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 드라이버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형성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살만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장은 산다고 하신다면 보류하시고 웬만해서 2060 슈퍼나 2070 슈퍼로 가시는 게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 문제 때문에 당장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표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가 예전에 조금 기분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다나와에서는 불칸 12+3이라 얘기하는데 왜 신성조는 10+2라고 얘기하느냐, 페이지 읽을 줄도 모르는 멍청이 아닌가요? 라고 누가
그보다 좀더 심한 욕을 적으면서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페이지를 못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컬러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숫자를 적는 게 이상해요.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그래픽 카드 전원부는 두 가지를 읊어줍니다. GPU 부분, 그러니까 GPU 코어 부분에 할당되는 전원과 그리고 비디오 램에 할당되는 전원 두 가지만 살려서 뭐 9페이지다, 10페이지다 얘기하거나 아니면 7 플러스 2다, 10 플러스 2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칸 같은 경우에는 언코어 부분, 그러니까 GPU 부분이 아닌 부분 혹은 이제 뭐그 센서 같은 거 그런 거 구동화 시킬 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12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제조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과장 광고에 가깝다. 혼자서 하면 그래 적으니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0 플러스 2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사별로 이상하게, 여기는 분명히 코어 부분이 아닌데, 포함을 시키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알아서 걸러서 제 기준에 맞춰서 올려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기준이 아니고 대부분 해외 리뷰어나 대부분 리뷰어가 사용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 기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메인 컨트롤에 물려있는 페이지 숫자 기준으로 적어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광고하고 다른데 아이 신성조 무식하게 이거 읽을 줄도 모르는데 지 마음대로 적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부러 사진도 일일이 찍어왔어요. 이게 제품별로 사진 찍어와서 제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서 찍은 거니까, 전원부 비교하는 데는 분명히 숫자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충분한 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혹자는 이래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스펙만 과신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온다고 이런 거다 적어드리잖아요. 소음하고. 스펙을 과신한다기보다 제 표현은 이거예요. 똑같은 가격이면 좀더 튼실한 제품을 사라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팜플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준은 무조건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 전원 살 때도 있잖아요. 팜플렛 보고 일단 기본 재원 스펙을 보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재원을 보고 어느 정도 얻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사용 후기나 아니면은 뭐 다나와에서 다른 사람들이 적어놓은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구매하신 게 좋겠죠. 무조건 제 말을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좀 길게 주저주저 설명드렸는데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5700XT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00XT 레퍼런스는 7상, 그러니까 전원부가 7개, GPU 기준. 거기에 비디오 메모리 전원부 2개에서 7 플러스 2, 총 9개입니다. 제가 적어두기에는 GPU 기준을 적어두기 때문에 7개라 적어뒀지만 대충 7 플러스 2에서 9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스트 클럭은 1905고요. 이 부스트 클럭이 게임 부스터라는 게또 하나 더 붙어있죠. 보통은 뭐 최대 부스트 클럭하고 그리고 일반 클럭하고 두개 적어놓는데 게임 부스터는 뭔가요? 물어보실까봐 살짝 대답해드리고 갈게요. 게임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여러가지 게임을 돌려보고 평균적으로 터지는 클럭을 적어둔 겁니다. 혹은 게임에서 안정적으로 터지는 클럭을 적어둔 게 게임 부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고요. 핑계 수는 레퍼런스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 베이퍼 챔버를 이용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그 블로어 팬 있죠? 빠르고 시끄럽고 뜨거운 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램 온도나 전원부 온도, 코어 부 온도, 그나마 전원부 온도는 좀 낮은 편인데 베이퍼 챔버를 이용했으니까 전원부에도 충분한 쿨링이 되거든요. 근데 램하고 코어 부분 컨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심지어 소음도 어마어마합니다. 43dB라고 적어뒀는데 이거는 환경에 따라 다르고 매우 조용한 그런 데 넣었을 때 43dB이고 여러분이 일반적인 환경에 쓰면 한 50dB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선조 테스트하고 왜 저러냐? 저는 주변에 소음이 전혀 없는 차댄 데서 테스트한 거 기준으로 적어둔 거고요. 여러분이 뭐 평균적으로 조용한 사무실이면은 20대 후반에서 30dB 정도 되거든요. 거기 정도에서 재시면 한 50dB쯤 나와요. 꽤나 시끄러워요. 헤드셋을 뜯고 들어오는 소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레퍼런스를 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비레퍼런스는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한번 보죠. 일단 XFX 제품 3개부터 봅시다.
TAICC2 울트라라고 하는데, 이게 최상위 제품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참 어렵더라고요. 시기라 이거 해야 되나? 여튼 읽는 방법은 여러분 알아서 읽으시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부스터 클럭을 꽤나 높여놓은 상태고요. 전원부는 레퍼런스랑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베이퍼 챔버 대신 히트파이프를 넣었고요. AS는 엑셀비전 코리아인데, 엑셀비전 코리아 제가 몇번 AS 받았는데 분명히 좋습니다. 응대도 좋고 빠르게 대응해줍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품의 디자인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서멀 테이프 두께나 전도율이 충분치 않았던 것 같고요. 전원부 쪽에 방열판도 좀 디자인이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가 비례포치고는 좀 높게 나옵니다. 딴 제품들하고 비교해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장발 아저씨가 열심히 씹었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게이머즈 넥서스 그 아저씨. 대신 GPU 코어 온도는 충분히 낮아요. 히트파이프 빵빵했었고 거기는 직접적으로 쿨링이 되거든요. 소음도 레퍼런스 대비 상당히 낮아진 소음입니다. 하지만 다른 비레퍼런스에 비교해서는 시끄러운 놈이에요. 조용한 놈이라고 빈말로도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39dB이면 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한 45, 6dB 이상 느낄 겁니다. 그렇다고 헤드셋 귀뚫고 들을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요. 강추하기엔 좀 어려운 제품이에요. 상위 제품이라 하기에는 약간 부끄러운 제품. 그 밑에 것들도 사실 위에 제품 보면 알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행히 RAW 제품은 전원부 온도나 코어 온도는 좀 낮아졌어요. 좀 낮아졌는데 소음은 오히려 약간 오르기도 했고요. 마찬가지예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기판도 동일하고 뭐 쿨링 디자인도 막 크게 바뀌진 않았단 말이에요. 아, 커버는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품이 XFX 거는 약간 사기에 아쉽다. 특히 램하고 전원부 온도가 최상위 제품치고 높게 나오거나 혹은 하위 제품들도 온도는 잡았지만 소음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사기에는 약간 아쉬운 제품이 아닌가. 전원부도 강화된 게 딱히 없고요. 이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스할게요. 사파이어 제품 보죠. 여러분, AMD 하면 뭐다? 라데온 하면 뭐다? 사파이어죠. 그렇죠?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니트로 많이 들어보셨죠? 니트로가 그렇게 좋다더라. 옛날에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한번 보죠. 사파이어 니트로. 제가 점수를 정말 많이 줬어. 12점이나 줬어. 근데 12점을 내가 주려고 준게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조금 노답이긴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가격이면 뭐 산다? 2070 슈퍼 중상급 혹은 상급 제품을 살것 같습니다. 이게 현금 기준이라서 실제 카드 가면 7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2070 슈퍼 최상급 제품 살수 있어요. 일단 전원부 페이지는 좀 강화되었어요. 8 플러스 13 세팅으로 돼가지고 9에 9, GPU만 9, 거기에 메모리 2해서 총 11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퍼런스보다는 확실하게 비레퍼라서 전원부가 강화된 게 느껴지죠. 클럭도 많이 올렸습니다. 레퍼런스 대비 100 올렸어, 100. 105나 올렸어. 많이 올렸죠. 팬 개수를 3개 빵빵히 넣었고요. 당연히 빵빵히 넣은 만큼 뭐죠? 히트파이브도 좋은 거 넣고 그거는 온도에 직결되는 거죠. 모든 온도가 다 낮아요. 전원부 온도, 램 온도, 코어 온도 다 낮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소음까지 낮아요. 정말 잘 만든 제품입니다. 가격만 제외하면요. 사실 가격 때문에 추천은 안 하고 싶어요. 애초에 지금 5700XT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쨌든 RGB 이거 RGB 달고 있는 애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RGB 옆에 역간지도 나름 챙겼고 AS는 어디다? 이엔테. 욕할 게 없는 제품이다. 가격 빼고 가격을 욕하겠습니다. 야 이거 솔직히 제정신이냐? 5700XT를 70만 원 가까이 받으려고 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파이어 하는데 그 밑에 플러스 제품은 어떤가요? 아 펄스 플러스란다. 펄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약간 아쉬운 모습에 들어갔어요. 제가 SIC 거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중간급 정도 되는 게 들어갔거든요. 아예 뭐 욕할 정도 아니에요. 뭐 약간 아쉽긴 한데 총 출력량으로 보면은 오늘 레퍼런스보다는 좋은 거 들어간 건 맞긴 해요. 아 레퍼런스가 다 다른 회사보다 레퍼런스보다는 떨어진 것 같은데. 여튼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클럭은 그리 높게 올라가지 않았고요. 펜두 개고요. 온도는 그리 낮진 않아요. 그리 낮진 않은데 전원부 온도는 잘 잡았죠. 위에 모 회사 제품과 다르게 XFX 제품과 다르게 모든 면에서 XFX보다 조금 낮아요. 거기다가 소음도 35dB이면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을까요? 가격도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AS 난뭐 떨어지는 건 없어요. 크게 떨어지는 게 없는 제품. 가격도 크게 비싸지 않고. 만약에 사고 싶다고 하면은 요거는 한 번쯤 고려사항에 넣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6점을 줬지만 가격 쪽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샤파이어는 이 정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진짜 추천 제품은 어떤 게 있나요? 아직까지예요. MSI 깐 보죠. MSI는 게이밍 엑스트림 프로죠. 아시죠? 저소음에 특화된 제품. 그렇다고 쿨링도 떨어지지 않는 제품. 역간지도 놓치지 않는 그 제품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원부 8 플러스 1상 똑같아요. 그래서 9페이지입니다. 9 플러스 1호 총 11페이지. 초크는 커스텀 초크를 썼어요. 부스터 클럭이 2000까지 안 올라가는 게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레퍼런스 대비 조금 많이 올랐죠. 75 올렸어요. 팬은 두 개인데 두 개일지언정 아주 커다란 대형 팬을 썼기 때문에 쿨링 면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온도 한번 보세요. 물론 니트로에 비교하면은 조금 처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다른 제품에 비교했을 때 크게 안 밀리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소음 수치 32dB이래요. 분명히 저소음 세팅인데도 이 정도 쿨링을 보여준다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레몬도 다소 높더라도 82도 정도면 이건 크게 높은 것도 아니고요. 쓰는 데는 아무 이상 없을 겁니다. 다만 AS 센터가 제가 별로 좋아하는 그곳은 아닙니다. 예, 좋아하지 않는 곳이죠. 그거 하나 빼면은 크게 문제될 것 없어요. 그나마 가격도 좋은 제품 치고는 60만 원 넘기지 않았습니다. 59만 원에서 멈췄어요. 이것도 한번 구매 목록에 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기준대로 사세요. 근데 매크 이 매크 제품은 진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우선 첫 번째 전원부 뭐? 아씨 레퍼런스보다 떨어지네. 어이 부스트 클럭 아씨 레퍼런스랑 별반 차이 없네. 어이 팬 개수는 그래 두 개네. 아 그럼 소음이랑 낮은가요? 아니요. 소음은 레퍼런스보단 낮지만 제가 아까 시끄럽댔던 그 제품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 여기서 끝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레몬도가 이상하게 너무 높죠. 전원부도 높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리뷰를 찾아보다가 지금 이게 매크 제품이에요. 5700 매크. 이 매크 분해 영상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이 서멀 패드가 아주 심하게 눌려있어야 돼요. 요 일부분만 이렇게 눌려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다 눌려있어야 되겠죠. 근데 서멀 패드가 엄청 통통하게 모여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단 방열판, 요 방열판 부분이랑 서멀 패드가 완전 밀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멀 패드 두께가 부족하거나 방열판 디자인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아니면 닿는 부분이 아예 없거나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메모리 온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뭐 매크 제품 말고 MSI 다른 제품, 트윈 프로즈 말고 하나 더 있거든요. 그 제품도 그렇다고 하던데 이게 제가 저 유튜버만 특별히 그 얘기를 하나? 라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세 군데서나 같은 얘기를 보았습니다. 초기 물량의 문제일지도 모르나 분명히 메모리 온도가 높게 나온다는 건타 제품보다 문제가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저 디자인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개선 제품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초기 물량 사실 수도 있으니까 매크 사실 때 한번 고려해 주세요. 그래서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사고 난 뒤에 아, 내 것도 온도 높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튼 MSI는 트윈 프로즈 7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수스. 아수스는 XT 제품 한 개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스틱스. 아수스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늘 어느 정도 품질 이상. 거의 최상의 품질을 보여줬었죠. 가격대도 최상이라는 게 문제지만. 그래도, 니트로보다는 양심적입니다. 60만 원이에요. 니트로는 67만 원인데. 이걸 양심적이라고 해야 되나? 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듀얼 아웃풋? 5페이지를 10으로 바꿨을 겁니다. 10 플러스 1일 거예요. 구성으로 봤을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총 11페이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2도 아니고 3입니다. 메모리 페이지도 3개더라고요. 좀 특이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전원부만 따지면은 얘가 제일 튼실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영혼까지 끌어모은 전원부인 것 같아요. 그게 실제 전원부가 11이라기보다 저는 10페이지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3일 수도 있긴 한데 저 3이라는 게 의미가 있나 싶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페이지 정도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랬다 줘도 12페이지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 칠해뒀어요. 최상위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부스트 클럭도 최상위 부스트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235로 모든 제품 중에서 1등이에요. 몇간지 빠지지 않고요. 넉넉한 히트 파이프. 그리고 온도도 뭐 이 정도면 쏘쏘 확 낮진 않은데 문제될 온도는 아니고요. 70도면은 사실 이 정도 상급 그래픽카드 70도라면 낮은 온도예요. 아, 참고로 여러분 온도 재면 나는 왜 90도 나와요 이럴 수도 있는데 온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높은 온도를 찍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중앙의 값을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중앙 값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가장 높은 온도 찍어준 거 그거 보고 온도 아 내 건 이상하게 너무 높은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온도 측정이 두 군데로 되고 있다는 거 알고 낮은 쪽으로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데시벨 같은 경우에도 그리 높지 않죠. 괜찮아요.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AS센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된다 생각해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품질이 괜찮으니까 AS센터 이 정도 품질이면 AS 자주 안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한번 추천해봅니다. 아수스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히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큐 OC 제품하고 그리고 노멀 제품 두 가지 있습니다. 가격은 오버클럭하고 안하고 차이인데 3만원이에요. 클럭 75의 가격은 3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레퍼런스랑 전원부는 똑같고요. AS는 엑스비전 코리아. AS 잘 될 거예요. 역간지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원래 히스는 뭐예요? 좀 싼 맛에 사는 겁니다. 싼 거 치고는 준수한 쿨링과 함께. 소음은 좀 높은 편이에요. 대신 온도는 그래도 XFX 거보다는 좀 낮아요. 사실 막 강추하고 싶은 제품은 아니고 사고 싶으면 사셔도 돼요. 네, 크게 문제는 될 거 없습니다.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 온도는 분명히 조금 더 낮습니다. 크게 문제 될 건 없어요. 사시고 싶으신 분들 사셔도 되는데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점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싼 제품이에요. 싼 제품. 아, 매크보단 낫겠다. 대충 그 정도로 설명할게. 파워컬러 넘어가죠. 파워컬러는 아쉽게 일반 제품에 이 백플레이트 제품에 전원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기판 사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상치가 아마 히스 거랑 똑같이 싶은데 일단 예상치라서 녹색으로 칠해두긴 했는데 몇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나중에 찾으면은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드데빌을 보도록 할게요. 레드데빌은 리뷰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서 보기도 편했어요. 전원부는 빵빵합니다. 10페이지 거기에 플러스 2 총 12페이지 부스트 클럭도 괜찮아요. 2010 나쁘지 않죠. 역간지 가지고 있어요. 에이스센터가 D&D컴 유통인데 CS이노베이션이에요. 그건 알아두시고요. 온도 괜찮아요. 셋 다 낮아요. 셋 다. 그리고 소음이 가장 낮아요. 레드데빌이 예전에도 그 데빌 제품이 몇 가지가 팔렸던 거 아시죠? 뭐 290에도 있었고 270에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걔들 전부 다 3팬이었고 나름 준수한 쿨링 성능을 보여줬어요. 소음은 못 잡는 경우를 종종 봤었는데 요번에 소음도 잡았어요. 조용한 이게 이 정도면 진짜 조용하거든요. 31dB이면 이게 40dB 안 넘어갈 거예요. 좀 시끄러운 데 써도 거기다가 모든 온도도 평균치야. 준수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 추천을 할 만해요. 가격도 60만 안 넘어요. AS센터 좀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60만원 이하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수스 거보다 이게 더 좋다 생각해요. 이게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줄게요. 물론 저랑 생각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 제품 좀 마음에 들어요. 저 하나 갖고 있기도 해요. 270인가 280인가 하나 갖고 있어요. 파워컬러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고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 기가바이트는 제품 하나밖에 안 내놨어요. 액티는 게임이 OC 제품인데 아이 기가바이트 진짜 믿으면 안 가는 게 요번에 2070 슈퍼 그 8 플러스 2페이지에서 7 플러스 2페이지로 바꾼 거 아시죠? 기가바이트는 리번전지라면서
이 전원부를 하향시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추천하기 어렵더라고요. 내가 슈퍼 때 추천 막 했는데 이번에 그 페이지 한개 날리는 거 보니까 아, 실망이 큽니다. 여튼 기가바이트 제품 레퍼런스 기반이고 아 크럭도 그냥 그렇고 약간지 있고 뭐 온도도 별로 안 높긴 한데 추천 안 할게요. 뭐 CS 이노베이션이기도 하고 얘들 언제 리버전지를 할지 모르고 가격도 특별히 싼 것도 아니고 레퍼런스 기반인데 아, 추천 안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그런 제품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에즈락은 두 가지 제품을 내놨는데 타이치 좀 간지 나요. 중앙에 파란색 이쁘게 LED 들어오고요. 아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챌린저인가요? 챌린저 두 가지 내놓은 것 같은데 일단 전원부 자체는 둘다 모스펫은 같은 거 썼는 것 같고 전원부는 타이치는 확실히 빵빵히 넣었습니다. 클럭도 이빨이 땡겨놨어요. 그리고 뭐 LED 역간지 챙겼죠. 타이치는 좀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온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레몬도가 딴 애들보다 그 하이엔드급들보다 약간 높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문제될 건 없고요. 아쉽게도 이거 소음 수치 재는 게 없더라고요. 그거 못본게좀 아쉬운데 그거 빼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가격만 착하게 나오면 타이치 한번 사볼 만할 것 같은데 안 착할 것 같아요. 이거 백풀 정말 이뻐요. 금색으로 톱니바퀴 막 그려져 있는데 진짜 이쁩니다. 에즈락 거 추천하기 좀 애매하죠? 얼마에 나올지도 모르겠고 위에 거는 점수 높게 주기 힘들고 밑에 타이치는 점수를 높게 줄수 있지만 비싸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 가격 보고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방금 5700XT의 품질 비교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5700을 보도록 하죠. 5700은 보시다시피 뭐 온도나 뭐 소음 수치 제한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리뷰 찾아봐도 별로 없길래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상위 제품하고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다 쿨링 디자인이 가끔 히트 파이프 한두 개가 빠진 경우는 있는데 그거 빼고는 히트 싱크나 아니면 뭐 전원부 심지어 전원부도 아니면 뭐 쿨링 팬 디자인 이런 건다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칠은 위에 거 보고 이거랑 그대로 계승돼 내려온다 생각하고 칠해줬습니다. 아마 별로 틀리진 않을까요? 좀 아쉽긴 해요. 저도 웬만하면 실측자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5700에 대한 리뷰는 적어가지고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판매도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주문 들어오면은 사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여튼 한번 훑어보도록 하죠. 여전히 5700은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뜨겁고 시끄럽습니다. 그나마 뭐 5900만큼 진짜 악평이 자자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도 뭐 조용하다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시원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나마 5700은 확실히 전력을 적게 소모하기 때문에 뭐 40W, 50W 적게 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정도의 온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 밑에 애들도 여기서 온도 문제 생기는 놈은 한 놈도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냥 상대 평가라서 색칠이 안된 애들이 있다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문제가 될 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그 중에 같은 값이면 좋은 놈이 있을 텐데 한번 골라보도록 하죠. XFX 거는 보시다시피 가격은 싼데 장점은 그리 많진 않아요. 3점 정도 하겠네요. 그리고 사파이어 펄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보다는 약간 강화된 전원부에 막 클럭도 조금 올랐고 뭐 온도 같은 거나 소음 같은 게 위에 제품 그대로 계승되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LED 색깔은 못 바뀌겠지만 옆에 그래도 레드 색상의 LED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가격도 SFS 거보다는 약간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 추천 제품으로 삼기 좀 아쉬운데 산다면은 만약에 드라이버가 안정돼서 여러분이 산다면 말리지는 않을 수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MSI 거 한번 볼까요? 역시 MSI께 제품 품질은 좋아요. 전원부를 XT 걸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전원부 너무 빵빵해요. 5700에 쓰기에는 클럭 좀더 땡겨 써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오버클럭에 써도 될것 같아요. 전원부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온도나 소음도 상위 제품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에어센터 빼고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없어요. 아, 하나 더 있다. 가격이 좀 비싸네요. 5750만 원 받겠다. 아, 이거 좀 비싼 거 아니냐. 한 47만 원 정도까지 내려간다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추천 목록에 넣기는 힘들어요. 5700 매크. 상위 제품 문제점을 그대로 개선했겠죠. 쓸만하지가 않습니다. 뭐 점수도 개판이죠. 이거는 아무리 싸게 나와도 어지간하면 사지 마세요. 어지간하면. 아이, 물론 얘는
애초에 전력 소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온도상에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안 생길 거예요. 원래 전기를 제껴 먹으니까. 분명히 상급 제품보다 5도에 10도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 값이면은 좀더 튼실한 놈 쓰는 게 맞겠죠. 얘는 지금 레퍼런스랑 동일이잖아요. 다른 애들은 레퍼런스보다 강화했는데, 기가바이트 거 빼고. 아수스 거 한번 봅시다. 아수스 가격이 52만원. 52만원이면 그냥 2060 슈퍼 사죠. 물론 얘도 전원불 그대로 개성했기 때문에 전원불은 진짜 빵빵해요. 진짜 빵빵하고 모든 면에서 밀리는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가격 주고 5700을 살건 아니다. 파워 컬러 거. 이거 확인을 못한 게 너무 아쉽던데. 파워 컬러 거. 확인 못했으니까 언급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기가바이트 건 보죠. 기가바이트 건 그냥 레퍼런스 등급에 역간지만 챙긴 제품이에요. 가격도 별로 안 싸거든요? 49만원 정도 가까이 하잖아요. 이거 추천 안 할게요. 넘어가세요. 에즈락. 에즈락 거는 전원부는 조금 강화했네요. 근데, 위에 제품 그대로 계승했다면은, 이것도 뭐, 소음이 엄청 좋거나 그런 거 아니라서. 5700원이면 진짜 살 만한 게 마땅치 않습니다. 마땅치 않아요. 아, 그러면 어떤 거 사야 돼요? 굳이 나는 고르겠다면 둘 중에 하나 사겠네요. 그냥 싼 맛에 XFX 쓰든지.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면은 위에 거의 문제점은 그대로 계승하더라도 이거 뭐램 온도가 높거나 코어 온도가 높은 게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겁니다. 당연히 온도가 약간 낮아지면 소음도 덜날 것이고요. 그래서 XFX 걸 싸거나 사거나 싼 맛에 43만 원이니까 아니면 그냥 돈 조금 투자해서 사파이어 펄스 제품을 쓸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지금 근데 5700 자체는 영 메리트가 없습니다. 5700ST는 약간 고민할지 몰라도. 여튼 5700XT와 5700 노말 두 가지 제품 품질 비교를 해뒀고요. 제 기준은 이런데 여러분 기준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가이드 삼아 여러분의 기준과 다른 리뷰 그리고 실사용 후기를 보고 최적의 제품을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분명히 이 AMD 제품도 장점이 있어요. 이미지 샤프닝이나 안티렉이라는 기술도 가지고 있거든요. 각각 어떤 거냐면 이미지 샤프닝은 좀더 디테일하게 질감을 표현해 주고요. 안티렉 같은 경우에는 인플렉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약간 나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 쓰기에 부족할 뿐이지 드라이버가 안정화되면 그리고 또 가격이 안정화되면 언젠가는 제가 또 가성비 그래픽카드로 추천해드릴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5700과 5700ST의 품질 비교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